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 갖추려면 대기업보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나선 대기업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생산 공장. 이 회사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들 경기 불황에 고민이 많을 때지만 이 회사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을 하동화력발전소에 지금 납품하는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이 많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그 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추후에 공급해야 되는 양들은 저희가 외주업체와 협의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회사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설계 자동화와 자동 생산 시설을 갖추고 해외 진출까지 준비하게 된 건데요. 이 결과는 모두 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덕분에 이뤄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2012년도 매출이 100억 미만이었는데 금년도 5월 30일부로 이미 100억을 달성을 했고 금년도는 해외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300억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이 회사는 국내 총 발전 설비의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남동 발전이 화제가 된 것은 협력과 상생을 모토로 발전 사업과 관련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부터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선도하고자 약 40여 종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명 스몰 자이언트 사업이라 불리는 한국 남동발전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한국 남동발전은 실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종합경영 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시키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센터를 제공하고 또한 상설 전시관을 통해서 제품 홍보는 물론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 전문회사 G-TOPS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과 비교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제약이 많은 편인데요. 지원 사업은 이런 취약점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TOPS의 경우 회사 설립 이후 1년 동안 약 300억 원 정도의 견적을 해외에 제출했는데요. 올해 초엔 600만 달러 상당의 제어카드를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동시장을 대상으로 약 70만 불 정도의 가스터빈 기자재에 대한 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수출 목표 500만 불 달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꿈꾸는 기업.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지 기대해봅니다.